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4월 7일부터 시작해가 4월 10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공직선거에서 아주 높은 그런 최고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3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꽤 큰 수치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 사전투표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톨게이트처럼 톨게이트를 많이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남는 장사가 되니까,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율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났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그리고 처음 내렸던 결론은 사전투표율이 31.2%가 된 다음에는 무슨 변화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수정 전망을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훨씬 더 실감 있게 전국에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발표 사전투표자 수 단말기, 사전투표소의 단말기에 나오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수기를 가지고 이렇게 세면서 직접 사전투표장을 온 사람의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빙산의 일각이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이번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더 많이 부풀려 가지고 그 부풀린 것만큼을 특정 정당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투입해 주는, 더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뭐 그거는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10년 정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이번이라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참관인들에게 걸려든 것이 뭐 여러 건이니까 전국으로 따지게 되면은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 이야기처럼 그냥 한 사전투표장당 1000표씩만 집어넣어도 그게 350만 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그 사전투표를 발표하는, 사전투표를 그 만지는 그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단서가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표 사전투표율을 만드는 곳, 제조 생산하는 곳이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추론을 증명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사전투표 제도를 고쳐야 되죠.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가 없고 국민들의 눈을 벗어난 그런 선거 절차가 너무 많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4박 5일 보관, 그다음에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것,
지역 선관위 산하의 이름들 4박 5일씩이나 묵히는 것 뭐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안 오겠냐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만은 참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의 무심함 그리고 비양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야만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식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은 역사의 어떤 평가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실을 알리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전반부는 이제 선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제공한 고대역폭 AI 반도체 HBM을 예, 이렇게 설계해서 슈퍼칩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이 슈퍼칩들을 이 모아 가지고 모듈화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하는 그런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슈퍼컴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을 이번에도 카이스트에 계시는 김정호 박사님께서 너무나 쉽게 잘 소개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슈퍼컴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상품 소개가 아니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투자 기회를 잡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IT 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클라우드 전쟁이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고 한국도 네이버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또 국가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AI 혁명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업군이 바로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런 데서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PPT도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간에 이 AI 전쟁은 제가 너무나 예, 세계사의 큰 변화에 핵을 끌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이 최신 뉴스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